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부산 예문여고에 근무하는 김영길이라고 합니다. 24일로 4년제 대학의 원서 접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1월 2일까지 전문대학교의 원서 접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 전문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오늘 제 강의가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TV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전문대 정시 지원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전문대는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맞춰서 직업교육을 실시한 대학입니다. 기본적인 전문대학의 특성을 조금 보시면 국립대학은 전문대학에서 1개 대학이 있고요. 공립대학이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공립대학은 전부 도립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제를 보시면 전문대학이 2년제 학제가 많긴 하지만 3년제 학제도 약 35%, 4년제 학제인 간호학과도 약 8.4%입니다. 전국에는 약 87개의 간호학과가 있는데 그 중에 53개 정도가 이미 4년제 학과로 돌아왔고요. 수도권에도 보면 한 8개 정도의 간호학과는 4년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대 입시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전문대 입시 정보를 보기 전에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도대체 어떤 전문대가 좋고 어떤 학과가 좋은 학과인지 좀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대학이나 학과를 제가 알기는 참 어렵고요. 실제 학생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이트가 대학 알림입니다. 대학 알림이라고 검색해서 그 알림이 홈페이지를 가보면 대학마다 대학 명칭을 치고 그 다음에 졸업생 현황을 직접 우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사이트에 나오는 실제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시면 건강보험 DB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실제 전문대학에 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실제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 4년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시를 주관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역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입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검색해서 가보시면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4년제 대학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와 달리 이 전문대학협의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아래 한글 파일이나 또는 엑셀 파일을 그대로 올려서 실제로 사용자가 원활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두고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실제 올려진 그 사례를 입학정보센터에 있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실제 저 화면을 보시면 그 2015학년도 정시모집 입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파일 두 개로 압축해서 올려두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파일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모집 요강을 아래 한글 파일로 압축을 해서 학생들이 권역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학생은 수도권 대학의 파일을 열어서 모든 대학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지역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모두 그 파일에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파일이 압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 받아보시면 필터링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특정한 학과의 경쟁률이나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합격자 평균 점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최저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파일들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대 입시가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두 가지 파일만 있어도 대부분의 전문대 입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문대 정시 지원 시 유의하셔야 할 점들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해도 지원하지 말아야 될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잘 아시고 있겠지만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정시 모집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수시 모집에 합격이란 얘기는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도 포함됩니다. 또 학생들 중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전화가 왔을 때 자기가 가기 싫다고 해서 합격 전화를 받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충원 합격이라 하는데 충원 합격 전화를 받은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대학에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관학교라든지 뭐 경찰대학을 지원한 학생이 전문대를 지원하기는 잘 안 하겠지만, 그 외에 어떤 것이냐 하면 전공대학들이 있어요. 전공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백석예술대나 정화예술대 또는 국제예술대학은 전공대학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비슷한 대학이 많아서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전공대학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격한 학생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수도권에 많이 있는 각종 학교들이 있죠. 직업 전문 학교와 또는 호텔, 항공, 관광 이와 관련된 이런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전문대학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은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선발을 합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정시 1차만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1차와 2차를 나누어 선발하는 대학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시 1차 모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시 1차에서 거의 90% 이상 많은 학생을 미리 선발하려고 하고, 거기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충원이 결여되는 이런 학과나 또는 일부 학과에 대해서만 정시 2차를 또 실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시 1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대에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4년제 대학이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이라는 걸 합니다. 정시 모집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보통 4년제 대학에 정시 모집 합격한 학생은 등록을 포기해야만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다 떨어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 합격한 상태에서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도 4년제 대학에 추가 모집에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가 있다든지 또는 통학이 용이하다든지 하는 좋은 전문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시 1차부터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문대 정시 모집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대 정시 모집 인원부터 보실 건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시 모집인 경우에도 수시와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합니다.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주로 수능을 위주로 선발하게 되고요.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학생부를 위주로 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전형의 모집 비율이 약 64.2%이고 특별 전형의 모집 비율이 약 35.8%입니다. 특별 전형은 물론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만, 사실 뒤에 가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밑에 있는 정원의 특별 전형은 지원 자격이 딱 이렇게 정해집니다. 하지만 정원 내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잘 보시면 각종 특기자나 경력자, 추천자, 출신, 고교, 유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등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수십 아니면 수백 가지 해당하는 매우 매우 다양한 그런 전형을 가지고 지원 자격을 가지고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내가 꼭 그런 어떤 자격이 안 돼서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보시면 특별 전형 중에서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전형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전문대 정시모집 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전문대학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일정이 굉장히 대학별로 복잡했습니다. 시작하는 일자는 비슷하지만 끝마치는 날짜라든지 이렇게 뭐 전형을 실시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이든 정시모집이든 모든 대학이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정시 1차 모집인 경우는 표를 보시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시 1차는 12월 19일부터 1월 2일까지 실시를 하고요. 정시 2차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시 2차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충원 합격자 기간이 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차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은 1월 2일날 원서 접수를 마감한 다음에 최초 합격자 발표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자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시 2차를 실시할 학교들은 2월 10일이 되기 전에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을 일단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마감을 하고 2월 10일부터 새롭게 정시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사이에 이게 끝나고 나면 2월 16일부터 23일 사이에 4년째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시 1차, 정시 2차까지 전문대를 잘 지원하고 난 다음에 16일부터 23일까지 2월이죠, 내년 4년째 추가 모집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문대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 정시모집 주요사항 중에 전문대가 4년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4년째 정시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저 기회가 3번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시모집은 가나다 군별이 없습니다, 구분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문대학이 정시에 137개 대학 정도가 선발하게 되니까 한 대학별로 쓰면 137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학에 따라서는 복수 지원을 허용해요. 4년째 대학은 동일한 일반 전형에서 2개학과나 3개학과로 중복 지원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일부 대학들은 보시면 똑같은 전형이지만 제한 없이 그 학교에 있는 학과가 10개라면 10번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접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지원할 수는 없겠죠. 물론 면접이 있는 이런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지만 면접 일자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적어도. 그래서 면접이 같은 날 겹치는 대학은 피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요. 실제 전문대 정시모집 주요사항의 어떤 요소별 현황을 표를 통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 제가 설명할 게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주로 중심 요소가 대학을 보시면 수능을 위주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으로 뽑는 일반 전형도 일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학생부를 섞어서 뽑는다든지 또는 수능만 가지고 뽑기도 하고요. 수능과 면접 또는 수능과 실기를 이렇게 섞어서 뽑는 유형이 대부분 일반 전형의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 전형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다음 화면 넘겨보겠습니다.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일반은 수능을 위주로 뽑는다면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학생부를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특별 전형의 조건이 되는 학생들은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일반 전형은 수능이 유리하지만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수능으로 뽑는 대학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또 학생부를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적이 수능이 좀 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조건이 되어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때로는 수능 성적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 학생부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은
가능하면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대 수능 성적 반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4년제 대학과 달리 4년제는 좀 주요 대학 위주로 본다면 인문 계열은 뭐 국어 B를 치고 수학 A를 치고 사회탐구를 지정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비해서 전문대학은 이런 수능 특정 영역을 지정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기 있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전문대학은 A형이나 B형이나 이런 걸 지정하는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A형도 되고 B형도 모두 허용을 합니다. 국어도 AB형을 모두 허용하고 수학도 AB형을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올해부터 AB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B형을 친 학생에게 일부 대학 한 27개 대학 정도는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가산점이 대부분 보면 한 10% 정도를 할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문대 일반 전형에 대해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반 전형 정시모집의 현황을 보시면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일부 대학도 있지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부와 수능을 가지고 모집하는 대학이 약 69개 대학으로 가장 많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전문대학은 많지가 않습니다. 4년제 대학은 수능 위주이기 때문에 수능 100%가 많지만 전문대학은 일반 전형이라도 수능 100%로 선발한 대학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과에 따라서는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정시 1차에서 선발하는 방법과 정시 2차에서 선발하는 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시 1차는 전형을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수능이나 학생부나 또는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나 또는 실기를 실시하는 학과들도 정시 2차는 전형 일정이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전형 요소를 줄여갑니다. 그래서 수능 100% 또는 학생부 100%로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특별전형 정시모집의 예와 그 구체적인 사항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 특별전형 중 특성화고와 연계교육과정 대상자 모집 현황입니다. 이 연계교육과정 대상자 모집은 대부분 수시에서 이루어지고 정시모집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대와 특성화 고등학교가 협약을 맺어서 학생을 뽑아가는 제도인데 수시모집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정시모집은 구미대, 경산 일대, 김천과학대, 동강대 네 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문대 정원 내 특별 전형에 이외 다른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학별 독자 기준에 의한 정원 내 특별 전형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독자 전형이란 게 정말 독자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대학들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도 수십가지가 넘고요. 엄청나게 많은 대학에서 많은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면 3세대 동거 가족 있죠. 예,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학생들은 전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주고요. 뭐 실직자 자녀라든지 또 헌혈에 참여했다든지 또는 만학도라든지 그 다음 전업주부 또 재미나게 지방의 일부 대학을 보시면 자동차, 기계, 전기, 토목 등의 관심과 소질을 갖춘 여학생 여학생들이 지원하기 힘든 이런 학과에서는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독자 전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간호학과나 유아교육, 아동복지나 보육, 미용, 조리 등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별도로 독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일부 대학도 있고요. 또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도 있고요. 또 자녀를 둔 학부모, 뭐 만학도 전형도 있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 전형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독자 전용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대학이죠. 배경대와 같이 프로게이머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그 전형을 허락하는 이런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 이런 조건 외에도 상당히 많고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 뜻밖의 특이한 그런 독자 전형에 또 본인이 해당되는 전형에 특히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때는 유의할 점은 학생부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외에 정원의 특별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정원 외, 내 외에도 정원 외로 선별하는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이건 4년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대졸 이상 학력인정자 전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대학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전형입니다. 왜 선호를 많이 하느냐 하면 전문대졸 이상, 즉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다시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진로 목표가 뚜렷합니다. 지금 전문대학의 일반 학과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중도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자세하게 학과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학과의 이름만 보고 갔다가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만두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대졸 이상 학력 인정자 전형에서는 이 학생들이 명확하게 자신이 어떤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과가 뭘 하는지 잘 아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을 최대한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 외에 기회균형 선발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농어촌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특성화거절 재직자 전형 또 서해오도 장애인 재외국민 여기 만학도 성인 재직자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문대 입시 정보는 어디서 어디에 하는지 또 전문대 일정은 어떻게 되고 전문대 정시 지원 시 유의해야 될 점과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반드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더불어 거기에 소개되는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자신의 진로와 내가 지원하고자 한 학과가 일치하는지 또는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실제로 학과 개설 과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학과인지를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듯이 전문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손해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1년의 시간이 그냥 허망하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입시의 기본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입시에서 자기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수능 성적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보아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능 4개 영역이 다 우수한지 또는 특정한 3개가 우수한 건지 2개가 우수한 건지 때로는 국수형 중에서는 하나만 우수하고 탐구 중에서 딱 하나밖에 우수하지 않은지 이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은 4년제의 일반적인 대학의 특징과 달리 매우 다양한 수능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 자기한테 제일 맞는 그런 대학을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능이 좀 부족한 학생은 학생부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학생부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되면 그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전형이 정원의 특별전형처럼 꼭 까다로운 조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독자전형을 적극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과 학생들은 면접을 실시하는 학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장점이 있는 학생은 면접을 보는 학과를 또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때로는 이제 실기를 실시하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 실기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도 전문대학에도 좋은 예술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실기를 실시하는 전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정시는 전문대 정시는 특히 1차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2차는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문대는 경쟁률을 너무 그렇게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충원되는 합격 학생 수가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엄청나게 깁니다. 실제로 몇 바퀴 돌고 때로는 2배수, 3배수 더 많이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그런 충원 모집 단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하면 경쟁률에 주목할 필요도 있어요. 경쟁률이 특정 대학의 학과에 전문대학인데도 2대 1이나 3대 1 정도밖에 안 돼가면 결국 그 학과는 충원에 실패할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1차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정시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정시 전략을 꼼꼼하게 다시 볼 텐데요. 수능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이 유리한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수능에 유리한 학생은 특별히 잘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인데요. 수능 반영 영역별 대학 현황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정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딱 하나, 특히 전문대학은 탐구 반영 개수가 한 과목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중에 또는 뭐 국수형 다 모치고 탐구 한 개만 잘해도 전국에 5개 대학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 대학 외에도 정시 2차 모집인 경우에는 또 반영 개수가 줄어드는 이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영역 반영이 55개 대학으로 거의 제일 많습니다. 4년제 대학에서는 이 두 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그렇게 찾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세 개 영역, 대부분이 또 좋은 대학은 네 개 영역을 뽑지만 전문대학은 주가 두 개 영역입니다. 이 두 개 영역도 보시면 국수형 중에 택일, 또 탐구 한 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은 주로 두 개의 영역을 가지고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세 개의 영역을 선발하는 대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좀 적어지죠. 두 개 영역보다 더 적은데 여기는 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죠. 전문 대학이지만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들이 세 개 영역 대학이 많고요. 일단 지방 대학들 중에서도 간호나 보건 관련 계열 같이 학생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보건 대학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은 네 개 영역을 그냥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여기는 물론 간호나 보건 또 유아교육 같은 이런 대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을 물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예술대학이나 이런 데 실기만 실시한다든지 또는 특정 모집 단위에서는 면접만 가지고도 실제 선발하는 대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수능 영역 반영 대학 중에 유의하실 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수원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서는 두 개 영역만 반영해요.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그런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만 네 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앞에 설명했던 수능 반영 영역별 대학 현황을 각각 한 개 영역을 반영한다면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보시면 수능을 한 개 영역밖에 반영 안 합니다. 그런데 대구 미래대나 전남과학대, 한영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만 반영하는 이런 대학도 있어요. 그 다음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다 더하기 표시를 해놨고 있지만 사실은 이 네 개 영역 중에 가장 우수한 영역 한 개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도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합니다. 여기도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지만 플러스 표시는 곧 이 네 개 영역 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네 개 영역 외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또 끼워서 두 개 영역을 선택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인 대학은 뭐냐면 여주대학 있죠. 여주대학과 한국관광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을 두 개 영역으로 인정해 줍니다. 국어, 수학, 영어 다 필요 없고 제2외국어도 못 치고 탐구 두 개만 잘 치는 학생도 이 탐구 두 개를 각각의 과목인데 영역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특이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국어 영어 중에 두 개를 그냥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국수영 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매우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대학이 있냐면 그 네 개 영역 중에 선택하는 인천재능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서비스학과는 영어를 필수로 반영합니다. 그 다음 한국관광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관광영어과나 항공관광 또는 국제경영같이 이런 학과들은 영어를 또 필수로 끼우고 나머지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대학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정시 1차와 2차 때는 수능 반영 과목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집 요강을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또 직업탐구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과 일부 학과들이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붕괴할 대학들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직업탐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 실제 수능을 활용하는 대학은 전부 다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몇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경복대, 군산간호대, 대전과학기술대, 동남보건대, 수원과학대, 우성정보대 이 대학은 직탐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이 직업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여기 지원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경복대학도 보면 모든 학과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인지도가 좀 높은 유아교육이라든지 간호나 물리치료와 같은 보건 계열 한 5개 학과 정도만 직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료는 정말 참고만 하시고요. 실제로 모집 요강을 보시고 정시 1차와 2차를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내가 지원하는 차수에 맞춰서 유리한 대학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가장 학생들한테 영향력이 크게 올 수도 있는 그 항목이 될 텐데요. 탐구 한 과목하고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역시 준비된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훨씬 많습니다. 4년제하고 좀 달라지죠. 4년제는 거의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데 전문대학은 잘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오히려 요 12개 대학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저도 학교에서 지금 고3 담임을 하고 있지만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을 봐도 그래요. 탐구 첫 번째 잘한 과목과 망친 이 탐구 두 번째 과목의 점수 차이는 표준 점수로 상위권 학생들도 4.5점씩 나고요. 하위권 학생들인 경우에는 10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10점이 아니라 막 20점, 30점씩 이 표준 점수가 차이 나는 이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을 잘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탐구 두 과목이 다 우수한 학생은 절대로 탐구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을 지원하면 상당한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탐구 두 과목을 치는 대학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전국에 11개밖에 없지만 제2외국어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제2외국어 선택한 학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친 학생이 있죠. 물론 또 그 중에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랍어에 찍신이 강림해서 아랍어가 대박난 학생이 올해 정말 많습니다. 아랍어는요, 20몇 점만 받아도 올해 2등급이 나올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이 아랍어에서 행운을 함께한 학생들은 이 제2외국어를 반영하는 이 11개 대학을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자료화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불러드려야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동대학 있고 국제대, 대림대, 동원대, 부산여대, 송호대, 여주대, 연성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국관광대 이렇게 11개 대학 있고 주로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자료는 아까 제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그 파일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 엑셀 파일을 검색해 보시면 제2외국어 반영하는 대학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능 그 전문대 정시를 지원할 때 이런 영역이라든지 또는 몇 개냐 또는 탐구를 하나 하느냐 두 개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대학들 중에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표준점수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도 그렇지만 전문대학도 이게 좀 나뉘어지기 때문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먼저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도 27개나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은 어떤 학생이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에 걸리는 학생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4등급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뭐 60%로 받았다든지 3등급이 나온 과목이 아슬아슬 77%로 3등급이 나왔다든지 이런 학생들한테는 매우 유리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또 주요로 그 선발하는 대학은 백분위 반영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70개 이상의 대학들이 백분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백분위 대학하고 그 밑에 있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4년제 대학도 그런데요. 4년제 대학의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듯이 전문 대학도 수도권 소재 대학을 비롯한 좀 인지도 높은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그 외 대부분 지방대학이라든지 일반적인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전문대학들은 대부분 백분위를 반영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에 따라서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 대학이 유리한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로 요약할 수 있냐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한 학생은 시험을 망치지 않은 겁니다. 특정 과목을 좀 망치게 되면 백분위는 0%부터 나옵니다. 0%부터 100%까지 위치할 수 있지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0점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최소 점수인 70점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잘 쳐도 130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표준 점수의 폭이 백분위 폭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영역을
못친 학생들은 백분위 대학을 지원하시면 곤란하겠죠. 고른 학생들이 백분위를 하시고 표준 점수가 유리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 편차가 없는 학생, 그 백분위는 어느 하나를 망친 학생은 지원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문대 정시 전략 중에 수능 B형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수능 B형을 가산점을 주는 대학인데 사실 수학 B형을 치고 가산점을 부여받아 봤자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수비는 전문대 지원할 수준의 학생들은 그렇게 등급이 높은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게 유익함이 생기냐면 국어 B형이 있어요. 국어 B형을 잘 친 학생은 국어를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점도 10%씩 받기 때문에 국어 B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실 전문대 입시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전문대 정시 전략 중에 특별히 보면 또 수능 최장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수능 최저를 설정하고 있는 대학들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좀 특이한 대학을 예시를 듭니다. 이 대학은 경복대학인데요. 경복대학은 학과별로 수능 최저를 제시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인문사에는 물론 높진 않아요. 수능 최저가 있지만 제일 높은 대학이 거의 경복대 수준, 간호학과 수준이 되는데요. 그 외에는 9등급을 뽑기 싫어서 수능 최저를 설정한 대학도 많습니다. 경복대학도 인문사회라든지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두경역 8등급이고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두경역 평균 4등급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는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또 다른 보건계열은 두경역 평균 5등급 또 의료 뷰티 그 밑에 다음 화면도 보시면 공학이나 예체능 쪽은 두경력 8등급 수준을 수능 최저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도 수능 최저가 다르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수능만큼 중요한 게 전문대에서는 학생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전문대학인 경우에 등급 간 학생부의 점수가 굉장히 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부를 보시면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전문대학도 있고요. 36과목 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밑으로 보시면 12과목 정도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은 학기별로 우수한 거 두 개씩 반영하면 되겠죠. 3년 동안 6개 학기니까. 그래서 지방대학들 중에는 한 학기별 두 개씩 이렇게 뽑아서 반영하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전과목이라고 했지만 3년 동안 배운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하지만 전과목이라 하지만 한 개 학기의 전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고 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년별 학생부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학년별 학생부 반영 비율을 일일이 다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보면 전학년 100% 뽑는 대학 뭐 이런 다양한 대학들이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비율을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실제로 이걸 계산하고 또는 환산해서 점수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팁을 드리자고 하면 실제로 이 대학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학생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친절하게 전문대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학생부 반영 프로그램에서 자기 성적을 입력해보면 얼마나 성적이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생부 비교과 반영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학생부는 주로 교과를 반영하는데 비교과는 거의 출결을 반영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게 출결을 왜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출결이 나쁜 학생인 경우에는 실제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출결 성적이 등급 간 뭐 하루 결석하는데 10점 정도 감점하는 국제대학이 있어요.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결석 1일이면 무려 10점이나 감점을 하는 그런 대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를 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반영대학을 넘어가고요. 비교과 반영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비교과 반영대학을 넘어가면 학생부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학생부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린 특별한 화면이 서울 여자간호대학의 특별전형 학생부 최저기준인데요. 이거는 각 지원 차격에 따라 가지고 평균 등급이 다릅니다. 5등급인 경우도 있고 4등급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대 입시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꼭 모집 요강을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정시 1차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자신의 탐구 수능 영역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정치가이자 소설가인 앙드레 말레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전문대학은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대학이 많이 있고 또 좋은 학과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학과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꿈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